새소리가 기분 좋게 들리는 사남매의 아침. 다들 어디로 갔을까요? 아기 올라와서 봐. 봐봐. 이거 어? 어? 어제 이 콩을 씻느라고 아윤이는 폭발하고 시윤이는 서운했었죠. 이렇게 긴 시윤 제대로 들으라고. 아니 이거 다시 씻어야 되잖아. 일어나, 일어나. 그래, 넌 두부 만들지 마. 우리 내일 두부 만들려고 이거 하는 건데 김수윤 넌 하지 마. 바꿔주기로. 그거 아세요? 아침에 딴 딸기가 단맛이 제일 좋다는 거. 그래서 사남매도 아침 일찍 딸기 밭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여기 가운데가 좋을 것 같아. 벗이 없네. 랄랄랄.
빼꼴, 빼꼴. 동그란 개구리 알도 귀엽지만 어서 쑥쑥 자라는 모습이 보고 싶죠. 살짝만 미리 공개해 볼까요? There was a girl who searched the world for her true love like that she'd heard of. And all the time she wondered why she always seemed to miss every kiss just landed on a frog. There's still the girl who searches words for her true love like tales she'd heard of. And maybe time will avail us all sublime with a kiss that lifts the fog and the prince will turn into a frog. Ooh. 도대체 무슨 장난을 하려고 사남매가 모여 앉은 걸까요? 어머, 장난기 가득한 웃음이 뭔가 일을 벌릴 것 같은데요. 우유다. 얘들아, 컵 가지고 와. 언니가 더 만들어줄게.
우여곡절 끝에 씻어놓은 콩이 잘 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콩으로 사남매를 위한 순두부를 만들어 볼까요? 돌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택배 잘 받았습니다. 택배 한 번 더. 한 번 더. 맛있다. 아유, 콩이 제대로 안 갈렸지. 좀 아쉽긴 하지만 29개월부터 9살의 맷돌질이 이 정도면 잘한 거죠. 그래도 순두부 만들기엔 괜찮아요. 갈아낸 콩을 면주머니에 넣고 꾹꾹 주물러서 콩물을 많이 빼주면 되니까요. 얘들아, 주물러다 이제. 됐다. 좀 빠른 것 같아요. 어, 진짜지. 빠른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괜찮아. 그냥 하자. 어? 어? 너무 그렇나? 그냥 이렇게 하자. 진짜. 아랑아, 너도 해. 아랑이가 웬일일까요? 거품도 나는 콩물이라 신나서 할 줄 알았는데. 아, 나 힘들다. 맛있다. 맛있다고?
이제 요 콩물만 끓이면 순두부가 되는데 낮잠 깰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어요. 바로 끓여 먹어야 맛있거든요.